안녕하세요. 저 땅주인이고요. 좀 날 더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세요. 아, 여기 이제 재낭 좀 소개 잠깐 해주세요. 계셔가지고 재낭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규모라든지 올해 작업의 내용 조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저 나무 심는 건요. 예. 그 자리가 천 700점 조금 넘고. 예, 1700점, 예. 그 자리가 1200점 조금 될까 말까. 계산하면 남고, 뭐, 대부분만 더 적고 해야 됩니다. 1200점 먹어요. 예, 3000점 정도. 예. 42,000장에 한 300장 빠져요. 그러면. 그 자리가 15,500장. 예. 네, 요 자리에 2만 뭐, 좀에 7,800점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생입니까? 요 저쪽이 2년. 예. 저쪽이 3년. 2년 3년생에서 성목 정도의 봉지를 쌌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쌌다고. 많이 쌌다고요. 예. 예. 지금 그 봄부터 우리가 연맹식이나 이 프로그램을 잠깐 그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강의 시간을 좁힐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3일 만에 한 번씩 가르쳤는데요. 장비 하다 보니까 뭐, 밤에 마치고, 뭐, 밤중에, 뭐, 연맹식이 하고요. 그러니까 3일 될 때도 있고, 4일 될 때도 있고, 많게는 일주일도 하고, 요자밭에는 거의 3일, 4일도 지키고, 요자밭에는 한 일주일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한 번, 그 다음에 뭐, 5일 있다가, 그 다음에 4일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안 나갔다. 근데 손으로 치니까 힘들어서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쩌다게 좀 띄엄띄엄 쳤어요. 네. 그리고 요자 여기 말다리인데 요자로는 이식값이 1.2 정도 돼갖고요. 1월 안 했고 요자기는 반포 했고요. 복합 요자기는 복합 한포하고 그 다음에 첨장엔 반포 백정장이요. 그리고 뭐 주기별로 요소 하고 22다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잠깐 이제 우리 그 먼저 우리 우리 동양 그 대표님 그 현황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승모의 기준에 이상이 등불 간격을 좁혀서 포도를 착화시키겠다는 그걸 우리는 다 수확 재배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고 또 일반 우리가 감금을 놓고 알기 위한 여러 농가들인데 지금 현재 여기 농가에서 잠깐 보셨다라면 그리고 지금 대표님 설명한 대로 약간의 질문이 있다면 지금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되겠죠. 예, 여기 그 우리 대표님이 그 절강 간격이라 쓰는 걸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절강 간격, 등불 간격은 지금 몇 센치 떴습니까? 좁혔던 거는? 센치는 모르겠고요. 복잡한 데는 집게가 이제 바로 왔다 갈 정도로 집게 오래 찍고 한 개 오래 찍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집게가 한 8cm 되나요? 8cm 차 안 될 거예요. 6cm 여러밖에 안 될 건데요. 예. 네. 그리고 그래 한다면 우리가 평균 10cm 등불 간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등불 간격이나 절간에 대해서. 그 연내 세력 기둥이 예. 줄기가 예. 엄청나게 무섭던데 송이 줄기. 예, 배로. 예, 송이 줄기. 예, 그리고 길이는 뭐? 비록 한번 맞으면 돼요. 비록 맞으면 조금 세면 돼요. 조금 세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이식값이 대표님 그, 우리 보면 1.8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2.1까지 올라갔어요. 맥시멈 2.1입니다. 예, 근데 갔다 올라갔다 봐야 되죠. 예. 어차피는 그림이 1.2 정도 이상 안 했고, 6월 22일 날 비료를 했고, 여기는 뭐, 계속 했고. 여기는 비료를 많이 먹었는데도, 어디 내가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 여기는 반포 먹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양이 많고, 네. 그러니까 클 때도 보면은, 이 비료가 맞으면 밑에 대령이 나오잖아요. 줄기가. 위에까지 똑같아야 되거든요. 더 굵은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아붕도. 근데 저희는 이래되잖아요. 이식감을 높이려 그러면은 인산가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복합으로 인산
제일 빨리 오는 게 그 간입니다. 빨리 올라가는 이식 같은 갈인데, 갈이는 역할하는 게 다 엉뚱한 거네요. 간을 맞추지, 국의 전체의 맛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국의 간. 근데, 좋은 게는 좀 많이 필요하나, 고운 게는 아주 소량으로 필요한 게 갈입니다. 이해되죠? 그, 우리가 토양 분석하면 질소 인산가리 중에서 가리가 인산이 높게 나오죠. 그 필요 없는 비료가 많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용성이 아니에요. 생산량이 감소하는 비료입니다. 그러면 20값, 2000칼에 2000된다는 거는 가리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로 우리가 좋은 비료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비료도 분석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여기 대표님이 성장N을 줬다 그랬는데 성장N이 13-18-2개 다르거든요. 13-면 그거는 13-에 몇몇 주죠? 그 뒤에 한번 봐봐요. 성장인 그 수치 나올 거예요. 예. 6에 공부가 그럴 거예요. 7에 9. 7에 9라요? 예. 13에 7에 9. 13에 7에 9. 7에 9 되어 있다는 거죠. 요 13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성이 또 모르거든요. 요 13이라는 자체가, 18-성장에는, 요거는 질소 함량이 14%밖에 안 나와요. 21-는 14.7% 나오고 두 개가 달라요. 이제 이해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3분의 1만 성장에는 18-가 뭐입니까? 우리가 그 질산태 질소고 여기에 6이란 숫자가 질산태고 12란 수치는 암모니아 질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 요거는 14%밖에 안 나오고 21-는 14.7%가 나와요. 그래서 밖에 붙은 거 14.7-18 18이 우리가 사용하는 21-18-18이죠. 그러면 인산가리가 과다됩니다. 이해되죠? 요 비료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고 우리 대표님한테 먼저 이 현황만 먼저 설명을 듣고 절간과 잎의 개수. 그럼 요 가리야 우리가 메신지죠. 여기서 우리 포도 원 덩굴에서 올게 열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덩굴에 몇 센치? 몇 센치로 모르고 8장에서 11장. 8장에서 11장. 그 전체 가용 잎 개수가. 가용 잎 개수가 우리가 8장에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몇 장이 있는 거? 9.5죠? 9.5장. 예. 9.5장에 우리는 몇 평균 몇 키로가 달리냐는 거죠? 9.5에. 9.5에 평균 몇 키로 달렸습니까? 1키로 달렸겠죠. 1키로는 되고 뭐 한 1.6키로. 1.6키로야. 우리 그, 이게 그 먼저 보신 분의 평균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쪽엔 2키로. 1.6에서 8. 전체 몸만 그려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1.6에서 1.8을 보자고요. 예, 요렇게 가용성 빼놓고요. 그럼 이 팔이 우리가, 잎의 개수가, 뭐, 다섯 장에, 그, 뭐, 이거, 우리가 800g에서 900g 송이를 달고 있다는 결론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요거는, 엽수, 약 5장에, 요거 9.5에서 반올림하고 5장에, 예, 우리는, 800에서 약 1kg까지도 달려있다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평균치로 갑니다. 1kg 얘기했죠. 가끔 1kg 가끔. 예, 그 평균치로 나눠서. 400g 예, 예, 900에서 그 800에서 900을 보면,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요 정도 잡아놓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열매 알수를 과수 몇 개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40 40 40 아줌마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울터만 친구들 자꾸 더 울터요. 몇 개 오는 사람은 자꾸 더 울터요. 한 사람만 듣지 뭐라 다 듣기만 다 울터고 따라들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래 안 돼요. 근데 적은 거는 25알도 있고 많은 거는 50알도 있고 또 이 파리가 이렇게 다 돼 있던데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건 하늘이 도와준 건데요. 하늘이.
위로 맞고 이것만 말리는 것 같아요. 하는 거. 그리고 잎, 잎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잎이 요만 나오잖아요. 포도 달고 나오잖아요. 그때 계속 올려요. 그러면 기계가 또 불어서 또 내려놔요. 그럼 또 올려요. 그러면 거기 찾아가요. 이 다리도. 원래는 저는 이 시기가 잠 못 와가지고 좀 예전 먹었어요. 이제 어제는 뭐 거의 암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06을, 03 나왔을게요. 형이 잡았을 때. 그러니까 06을 보태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거의 이게 왔어요. 그쪽 왔는데. 대표님이 08에서 09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03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잡았는 08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런 샌드는 순이 전부 똑같았어요. 별수별수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순이. 27층 제일 끝에 어떡한 부분하고 찍으세요. 두 개 잡았을 때 역할을. 양 뭐 검지 있을 때 뭐 두 개는 위에 무의식이 심화가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대표님한테 다른 특별한 질문 있는 분 있겠습니까? 예. 아, 저는 1차도 비 오는 날 될 수 좀 하고요. 2차도 비 오는 날 하고. 한 4시간씩 놔둬요. 본인들은 바로 떨잖아요. 저는 놔둬요. 그럼 한 4시간 아줌마들 한 절반 이상 가면 그때 이제 솔직히 좀 들어가서 따라갑니다. 다섯 박스. 한 골에 다섯 박스. 바람으로 뛰어가지 말린다며. 네. 그러면 4시간 놔두면 그 다음날 가면 이만해져. 해피 드는 날 3일치가 하루 만에 다 길어져요. 아니요, 없으면 미는 걸로 하면 되나요? 처음엔 초창기 저도 그걸로 했어요. 다섯 바퀴, 일곱 바퀴 씩 돌아가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물 퍼가야 합니까? 네, 비가 안 오는 날은 물 퍼가야 하고. 아침에 한 시간씩 풉니다. 물 뿌려요? 요 위에 달려 있을게요. 입 맞추고 땀 막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한 10시 반 또. 아야, 오후에도 안 합니다. 저는 오전에만. 그 시간 끝. 그러니까 이제 급한 곳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움직여가고. 그리고 조금 약한 데는 싸웁니다. 1차 집일 때도 그렇다. 대차세요. 야, 저는 봅니다. 힘드니까. 알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안, 방울이 안 달려요. 근데 콩만한 것들은 방울 달립니다. 분명히. 4시간 있다 가도 방학기 달려있어요. 주로 이거 이래 당도가 한, 요새 돼가지고 한 수확 시기가 이런 언제쯤이고, 고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 200채 안 나올 거예요. 수확 시기는? 뭐, 요 위에가 뭐 200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당도는 한 어느 정도 수확을? 저는 이제, 공선장에서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나와 이러면 달라요. 저희 마음대로 못 달라요. 왜냐하면 냉동 창고가 없어서 돼요. 원래 오늘 저 뭐 배가 끝나야 저희 물건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저, 이게 그 농장, 우리 그 오늘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뭐, 공부를 잘 해주신 부분에, 감사의 그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말 농구협 대표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데서 온 분은 전라도 어디서 오셨죠? 광양에서 오셨죠? 또 다른데 먼데 오신 분 계신가요? 삼랑진이야. 예, 예, 감사합니다. 저 뛰어서 그 버티고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그
황금 알롱법 그 사이마스계 영천에 하신 분을 먼저 한번 먼저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영천에서는 우리가 절간 간격을 13cm까지 집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10cm 이하로 들어온 거고요. 예. 아, 이쪽으로. 예. 뒤집고 들어있어. 뭐, 방금. 반갑습니다. 예. 여쭤봐야 됩니다. 들어와야 적을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면은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예, 됐네. 예, 우리 그, 이 대표님은, 농협에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우리 가족이 하던 그 포도 농장을 몇십 년 한 거, 이제, 본인 프로그램에 황금 알롱법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 덩쿨 간격을 13cm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덩쿨에, 800g 내송이까지 전년도에 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일어난 일을. 예. 네. 저는 뭐 농협에 있었는 아니고, 요건 이제 약간 수정을 좀 할게요. 그, 대그룹에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 사람이 한 28년 동안 농사를 지었었고, 저는 3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짓고 보다가 한 것만 농법을 알아서 신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뢰해갖고 좀 잘 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그 덩쿨과 덩쿨 간격이 13cm 들어갔을 때 유튜브 방송에 잎이 접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치마폭처럼 접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잎이 20cm면 20cm, 25cm를 볼 게 아니고 요 놈이 우리가 오이나 호박들은 자기 덩굴이 계속 나가고 연장하는데 우리가 사이마스케트란 포도는 담쟁이 덩굴처럼 여기 치마폭처럼 접는다는 게 우리가 작년에 그걸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덩굴경이 13cm에 이파리 작년도에 뭐 10몇 장이었죠? 우리가 이게 13장에서 15장 예, 13장에서 15장이 800g 내송이까지도 차오갔습니다. 그럼 덩굴이 굵을 때는 우리가 초기 염려실이 쪼끔했다는 거죠.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는 지금 물 뿌리는 시스템이 스마트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새벽 4시, 3시, 4시부터 나와가지고 물을 뿌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물 뿌리는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놨습니다. 한 차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년도 행거를 약간 그 부연 설명을 결과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결과론 설명 발언하지 말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하겠는데 제가 두서없이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솔직히 해서 지어보니까 황금알롱법에서 처음에는 제가 그 천장에 스팀쿨러를 하는 방법을 해놓은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안개 분사도 해봤고 저것도 해갖고 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제가 그냥 그 스팀쿨러 쓰는 걸 썼어요. 거꾸로 역으로 해서 쓰니까 첫째 입이 이 요즘 것이 보온기에는 절대 아침에 새벽에 옆면 시비를 하니까 타는 게 없습니다. 타는 게 없고 입이 전체적으로 더럽고 지금도 아마 또 원래는 날씨가 또 유난히 좀 기온이 상승하고 해서 물도 지금 장마도 없었고 해서 요소를 지금 저희들이 좀 뿌렸습니다. 황금을 넘고 박 대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뿌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밑에 또 흰색 비닐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제가 보기에는 첫째 봄에 그 황금알 그 옆면 시비를 필이 보고만 잘 하면
결과가 작년에 좀 없었습니다. 다른 집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비닐 안 깔고도 수확을 잘 해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할 것입니다. 작년 때 그 수확 때 수확기를 당기기 위해서 추석 아래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요. 그 비닐이 안 깐 상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면 고래 물이 있을 정도 수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확기에 물을 군기라 그러는데 함수량을 열려서 잎에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동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포도가 알이 터진다고 물을 못 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입니다. 혹시 잎에 인내심이 됐다면 정체에 방지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없던가요? 제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보통 우리가 15일에서 10일에서 15일 간격을 하는데 저는 한 7일 간격을 했으니까 아무 병충해하고 아무 상관이 조금 한 안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뿌리죠. 네네. 괜찮은가요? 예. 딸때 아, 예. 지금부터 출하 이제 좀 먼저 계속 칼장을 뿌리고 예. 출하 한 20일 전 지금으로 계속 뿌리도 예. 예. 열과 하면 이거 제장 없었던가요? 작년에는 열과 없었어요. 칼날을 쓰면 염화가리를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염화가리 썼을 때 예. 열과 마시는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예. 하루에 두 번씩 줘도 괜찮은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당도는 하여튼 서울 본마장에 갔어서 뭐 상위급 최상위급 받았습니다. 18불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칼을 못할때 네. 칼의 판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그 박 대표님한테 그 이번에 관찰하는 방법은 좀 배워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예. 잎을 보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알 수 있는 판단법이 있으면은 예. 판단되면 이렇게 쳐보면 테두리가 처음에 이렇게 새파랗게 있다. 그다음에 당도가 조금 약간 끝 부분에 아침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될 겁니다. 그거 뛰는데 가리를 딱 쳐보면 까맣게 변하면 낮춰야 됩니다. 용도를 만약에 1.5kg를 쳤다. 그 다음에 1kg 바로 낮추는 게 1.3kg. 그 다음에 1kg 이렇게 낮춰갖고 본인이 계속 하지. 계속,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가지 계속 넣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본부터인 거죠. 본부터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해온 건 예. 그림을 쓸 때는 예. 습하고 예. 또 칼날을 넣을 때는 다리를 넣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해왔는데 예. 하루에 한 번씩 물어주고 예. 또 아침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 한 번씩 넣고 보통 그거 영양제를 줄 때는 3일에 한 번에서 5일에 한 번으로 계속 줬어요 지금까지. 아, 예. 잘하시네. 완전했습니까? 근데 빛이 약간 노란빛이 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요소를 한 500평에다가 15kg 정도 반주를 하고 나왔어요. 아, 예. 근데, 뭐 이제, 가지 성분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앞으로도 이제, 요소를 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자라면은. 그렇죠. 더 써야 되면은, 가지 성분이 많으면은, 요소를 써야 되고, 가지 성분이 없으면은, 가지를 줘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가지를, 나무에 축적되어 있는 가지 성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있으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테두리 보면은 그걸로 좀 담기에 예예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저보다 매수인 박 대표님한테 그걸 질문. 저 다른 질문 때 고수도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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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두 분 다른 분도 저기 저 공장에서 작년에 예 여기 다 질문. 작년에 건 아닌데요. 작년에 그만큼 다셨는데 예.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작년에 그 나무에 그만큼 달면 올해는 작년하고 더 왔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예. 브링 쿨러가 그게 이제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그 규격이 있을 텐데. 예. 그 위에 거는 그 규격을 얼마나 써고 밑에 거는 얼마나 써고. 그래, 보통 쓰는 밀리 쓰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보통 쓰는 거 썼는데, 저는 구역을, 아까 스마트 팜 식으로 해서 한, 만약에, 2200 헥터리면 네 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밑에 점적관을 또 두 구역을 이렇게 나눠갖고 풀기 때문에. 점적관도 하고 또 웨스프링 굴려고 그랬죠? 네, 다 있습니다. 점적은 몇 개나 깔았습니다. 한 나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 줄 정도. 어? 세 줄? 예, 예. 예, 네, 저쪽에 질문. 예. 네. 작년에 그렇게 따내고요. 네. 네, 단풍은 그 좀 세력이 세어서 조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저쪽에 좀. 같은 전압으로 스프링클로 돌리는데 그거 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제가 초창기에 5분에서 10분, 보면 한 10분까지 돌렸습니다. 뭐 하고 지금 수확기 이렇게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원래 경우에는 수확기 갖고 오니까 한 3분 정도 지금. 그러니까 10분에서 점점 줄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한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질문. 예,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우리 대표님 작년 사례 감사합니다. 예. 네. 사이머스캣 그 우리가 매뉴얼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탈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희망으로서 투자를 했는데 희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리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덩쿨을 기생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원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감고 가는 저 뒤쪽에 보면 우리 그 측덩굴이 있어요. 측덩굴은 고구마하고 같아서 위로 솟아있어야 뿌리가 굵어져요. 맛있어요. 측덩굴은 옆으로 땅으로 겨버리면 덩굴이 아무리 굵어도 원뿌리에 영향을 축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심을 때 종순을 굵은 걸 심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먹고 딱 사이즈 맞은 걸 뒀습니다. 종자를 딱 뒀다가 바람이 박았다가 아니면 밖에 온상해가지고 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길러서 그 종순이 굵게 키워요. 밑에 본재를 볕집도 엮고 소 깔개 밝힌 것도 엮고 이래서 열도 올리고 그 영향을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덩굴 굵은 걸 심으면 고구마가 열어요. 고구마는 지상부에서 내려가는 영향에서 개근이 발달합니다. 그 종류들은 뿌리가 껍질이 두꺼운 것들, 그러면 고구마, 그 다음에 우엉, 무,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모가지를 묶고 가 팔러 다니는 거, 답을 지어가지고 모가지를 꼭 묶고 가 말라도 그걸 들고 다니는 거, 마늘, 양파, 알타리, 말라도 내리가요. 고구마도 우리 옛날에 소목이로 가면 고구마 가을에 캐고 나면 밑에 달린 고구마는 안 시들어요. 그게 내려가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자는 뽑는 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그건 올라올 때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 달라요. 우리가 사이마스켓은 덩쿨성 식물입니다. 덩쿨성 식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종족에 대한 옛 덕실력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쿨 간격을 13cm냐 8cm냐 10cm냐 좁혔다는 거예요. 그럼 덩굴 간격을 좁혔을 때에도 쟤들은 내 가족이다, 내 핏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같이 태어난 잎들은 접어주더라는 거죠. 치마폭처럼.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좁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황금을 놓고 해온 농가에서 절간을 좁히는 것은 왜 좁아지느냐, 햇볕을 많이 보면 식물은 환경이 좋다. 키를 별로 안 키워요. 환경이 좋다, 잎이 두껍다는 두 개가 동일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비분이 많으면 고추가 키가 줄어듭니다. 비분이 작으면 고추가 키가 큽니다.
우리는 고추가 키가 이만큼인데 비료 많이 먹어서 그렇다. 비료 작게 먹어서 큰 거예요. 비료를 적게 주니까 키가 큰 거지. 비료 많이 주면 키가 작아져요. 여태까지 우리는 고추가 키가 크면 와, 그 집 고추 농사 비료 많이 주고 키 컸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업의 현실을 접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이 좀 완벽하지를 못한 균형이 불균형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농법 저 대표자로서는 전국을 돌면서 이 식값을 찾아서 작물에 적용시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잎의 개수와 과수 키로수인데 잎의 한 장의 엽록소량이 일을 하는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은 잎을 펴야 될까 오므리 될까 이래야 되겠네요. 오므리도 된다. 역할은. 그런데 엽록소량이나 잎의 두께에 의해서 하는 역할의 일의 양인데 그 일의 양의 이동량이 물이다. 그래서 과실을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봄에 어른들이 봄비가 그림 잡힌 것은 뒤에 있는 영수 이동하라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자랑이지 그거는 염면적 확보지 기로화 되겠습니다. 맹물심이만 봄에 찐다가면 나중에 되면 절간이 늘어져서 잎이 다 피어서 나쁜 양의 일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해야 됩니다. 물을 뿌렸을 땐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적게 만들고 작게 두껍게 통통하게 그러면 연면적을 더 좁혔다 이렇게 피면 20cm 25cm 나요 포도잎 한 장이 그런데 접으면 좁아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혀야 됩니다. 전년대 영천에서 제가 덩크 위로 올라가서 우리 대표님 어잘라주고 덩크 위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유튜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잎으로 다 채웠습니다. 펴가 채웠네요. 오므리가 채웠어요. 이것이 우리는 선진농법이고 현대농법이에요. 그 지금 올해 우리 대표님 어디가 있습니까? 포도에 물뿌림을 맹물시비를 토마토팜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과 기관을 데려가야 되는 우리 농민입니다. 우리의 도움이는 행정기관이 도움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 아니에요. 공무원들 박사를 가진 단체 기관의 지역에서 자라면 시상식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농민이에요. 국가의 국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농민으로서 우리 농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술을 펼쳐야 될 거예요. 무지한 공무원들이 계속 가르친다. 공무원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농업에서는 기준이란 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람 불어도 다르고 비 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기준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찾고자 저 황금알농법 대표로서는 뒤에 거 좀 조용하고 해. 잡음 많이 심하고 헷갈리니까 12월 31일과 6월 30일, 3월 30일, 9월 30일.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우리의 계절의 축은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소한 대한, 대서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의 축은,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계절의 축입니다. 이거는 제일 좋으니 1월 15일이고 고원이 7월 15일입니다. 여기가 고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절의 축이에요. 이 계절의 축에서 잎이 태어나서 자라는 온도 변화에서 이 식값을 설정해 맞습니다. 이 식값.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몇 바퀴를 돌아서 작물이 죽고 살고를 계속 데이터를 내는 게 요 안에 집어였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 식값이 얼마를 가져가냐? 밀량, 창원, 겨울 고추. 이 실을 2.4를 가져가면 제일 좋다. 그런데 2.4보다도 더 좋아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순진한 이 식값이 있다. 0.3을 숨겼습니다. 각부위에. 제일 봉기에서는 어디에 괜찮으냐? 1.5의 이실을 잡았습니다. 봉기에. 그 봄, 여름, 가을에, 봄하고 가을은 1.8의 이실을 잡았다. 그리고 수분은, 소양 수분은 35에서 45%. 자, 이렇게 정하면 이 이식과과 토양의 함수량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뭘 숨겨놨냐면, 이식값을 0.3을 빼놨습니다. 왜 빼놨냐면, 마지막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위는 제일 위에서 내려가요. 상단점. 비료를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플러스 0.3을 더 쓸 수 있다. 자, 대표님은 얼마 썼다 그랬어? 2점대가 넘었죠? 그래서, 플러스 0.3을 하면 최고 위치다. 그런데, 최고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는 물을 뿌리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인데, 요것보다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빠져. 사정없이. 맹물 11에서 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이 식값에서 잎이 견디는 힘. 이 식값이 높아도 견디는 힘. 그건 잎의 함수량이다. 그럼 잎의 함수량은 누가 관장하느냐면, 질소가 간장이에요. 우리는 먹일 수 있는 물은 지금 당장은 먹일 수 있으나 물을 아무리 줘도 잎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이 식값이 높아도 잎이 안 두꺼워져요. 질소 인산가리비입니다. 이 질소 인산가리비가 바뀌면 잎의 함수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에 담가놔도 물이 잎에 늘어나지 않아요. 마르거나 없어져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잎의 함수량을 늘리는 거는 잎에 탄수화물 공급하면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그게 설탕입니다. 탄수화물이 늘어나면 잎은 생각을 정리해요. 지금 면적이 제일 좋은데 잎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연면적을 줄이지. 그 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량이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값은 기준을 기계로 잡으되 기계 위치에서 또 부족분은 뭘 잡아야 되냐? 우리가 토양 분석하면 이 시값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에서 질소 인산가리비 중에서 고토, 칼슘 뭐 이런 나오는데 마그네슘, 질소 나오던가요? 요소해가 찍혀 나온 거 보셨습니까? 토양 분석해가지고 요소 나온 거 보시는 분 있습니까? 질소 봤습니까? 없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비빔밥을 비빌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인데, 밥은 빼놓고 나물만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요소가 나쁘다고, 질소가 나쁘다고 계속 농자재에서는 엉뚱한 걸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질소와 온도의 비례는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전 제주도의 파프리카 5000평을 기술을 가르쳐줘요. 네덜란드에서 양익 재배 기술이 넘어와가 파프리카 재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온도 비례 질소비가 안 맞기 때문에 잎이 두께가 안 나와요. 아침에 또 사이마스켄 전화 와가지고 요소비로 관수하라고 가르쳐요. 포도알이 멀큰거리면 거의 대다수는 질소 부족입니다. 질소 부족 가리가다. 이 팔이
다섯 장에서 알을 키울 수 있는데 잎 다섯 장 면적으로서 포도 키로 수를 몇 키로 키우냐? 다섯 장 가지고 800g에서 900g 정도의 포도를 소미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비례 대칭이 맞지 않아요. 비례 대칭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이를 포도 송이를 800에서 900 따면 입창이 이파리 우리가 열 몇 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황금만 놓고 보면 그 반 숫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잎의 개수가 누가 하고 있느냐? 토양의 질소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공기에서는 질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질소비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기본부터 풀어야 됩니다. 기본을 안 풀면 우리는 또 가서 또 다시 엉뚱한 걸 계속 하게 돼 영향이 돼. 계절의 형태를 보고 보면 제일 장애가 많고 제일 영향이 많이 필요할 때가 두 가지가 나와요. 계절의 장애가 제일 많은 게 겨울이고 겨울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우스 풀을 떼고 있었느냐? 그냥 노지에 뒀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겨울에 함수량이 떨어져서 탈수가 돼서 죽고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겨울에는 물을 잘 줘라. 비닐이 여름에 깔았으면 겨울에 벗기지 말고 그대로 덮어놔라. 가을에 퇴비비로 주지 마라. 그래야만이 뿌리의 함수량이 늘어나요. 땅이 안 늘어야만이 물이 많이 올라가요. 노지 비가림 대비해서. 가을에 비닐이 까지 마라. 봄에 빗기고 일어나면 된다. 가을에 빗겨버리면 땅이 건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겨울과 이 겨울 앞에는 어디 있느냐? 단풍이 있어요. 단풍이 있고 단풍 앞에는 단풍 뒤에는 유막 코팅이 있고 그 단풍이 들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죠? 방금 영천에서 온 우리 그 재배농가에서 가을 전쟁을 합니다. 싸이 맞추겠죠? 단풍이 7, 80% 될 때는 가을 전쟁. 우리 가을에 전쟁 하나요? 가전쟁이라고 반쯤하죠? 싹 잘라버리죠, 한 방에. 단풍이 들을 때 잘라가지고 관을 막아야죠, 이게. 물이 봄에 줄줄 새죠? 그 영양분이에요. 가을에 일찍 자르면 이 관이 다 막혀요. 봄에 물이 안 샌다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좀 겨울 초에 빨리 불 때는 농가들 가온 하우스에서는 단풍이 20, 30% 될 때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물금을 더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뗄 거냐 말 거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일반 재배 농가들은 겨울에 물 주기, 가을에 단풍 들이기, 겨울에 유막 코팅, 겨울에는 물을 수시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겨울 탈수를 막아가지고 눈이 한 개씩 안 나온 걸 막을 수 있다. 그 눈을 동일하게 나오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겨울에 물 주기에 속한다. 여기 농장 대표님이 그 사이마스켓 이식값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요 부분. 맹물 시비를 안 하면 이식값이 올라가면 급격히 나빠져요. 바이러스 바이러드. 그리고 영양의 분자 크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혹 여기서 김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예, 김천에 말통 농사라고 많이 짓는데 그건 아주 부당합니다. 봄에 말통으로 뭘 집어넣으면 미세한 분자가 잘 깨지는 거는 생장점을 가서 고온 열상이나 생장점에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 이해됩니까? 봄에 될 수 있으면 간수를 뭔가를 많이 하지 마라. 미생물도 나쁘더라. 나쁜 장애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말통을 별로 안 썩어도 포도농산 칠 수 있다.
이 공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건 뭐냐면 비료값을 이 시를 5.0을 올리면 식물은 자라다가 어떻게 되냐? 멈춰요. 멈춤이나 사망을 합니다. 죽죠? 이 시를 올려버리면 죽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 시를 어지간히 올려도 안 죽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를 올렸을 때 견디는 힘은 잎의 함수량에 따라서 다르고 질소함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비료, 요거는 식물의 성장, 요거는 날짜. 날짜에서 식물이 성장을 하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비료값이 요 지점에 키가 자랐을 때 요 위치는 20값이 여름에 비하면 0.5의 20입니다. 0.5. 자, 이렇게 많이 잘 컸다. 평균치보다. 평균치보다 큰 이신 얼마일까요? 0.8. 고추가 여름에 키가 크고, 우리 사이마스켓이 절간이 늘어지고, 잎이 큰 원인은 비료가 적어서 큰 겁니다. 탄수화물이 많으면 작아져요. 우리는 적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장이 없이. 설탕의 원인이 그겁니다. 요지점의 측정치는 뭘까요? 요지점. 요것은 여름에 비하면 1.5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요 자리가 1.8자리예요. 왜 이렇게 이걸 또 한 단계 또 빼놓느냐? 1.8을 맞추면 여름에 잘못하고 장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공식을 개발해놨고 가짜로 이야기합니다. 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농민들이 이해 잘못해가 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은 거는 다음에도 줄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의 진실을 밝혀요. 요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0.3을 수치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플러스 0.3이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가 1.8자리예요. 이 자리. 엇박자의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농민들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농업 현실하겠냐고. 제가 32년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여기 앉은 분들은 저 개발했다고 당장 다트 집어넣으면 오바시키면 어떻게 돼? 막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넘겨나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이 공식은 수치가 다릅니다. 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뿐이지 이건 아닙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1.8자리가 이 자리. 안 자르고 절간이 제일 적은 자리. 그런데 1.8을 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고추 절간이 더 작아지고 잎이 훨씬 작아져요. 이제 이해되나요? 이거는 사계절의 이식값을 표를 나타내고 그 표에 비성장의 곡선의 그래프를 개발해가지고 합리화시킨 겁니다. 좋죠? 이 기준을 응용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을 보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공식과 그래프를 개발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언제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공식에 합하면 우리 농장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공식과 같아져 버려요. 왜 같아지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주지시키되 토양에서는 무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료값이 정확히 맞춰도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 현상이 다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토양이 바로 받아서 딱 들고 있는 거. 왜 그러냐? 정질토는 비료를 주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려요. 그런데 사질토 같은 건 달아나요. 막 달아나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앞으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 농가의 현실에 맞도록 계속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다. 그리고 이 속에다 그래프를 했을 때 이런 현상.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웃자랐다. 비료가 작으면 잎 두께가 정상인 두께보다 조금 얇으면 햇볕이 부족하다고 식물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맞추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이식값을 맞추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봄에는 이걸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행동도 만들어야 되고, 날짜도 좁혀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러면 행동을 유발시키자면 이 방법을 응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방법을. 그래서 이 식값과 이 관계는 지금인데, 우리가 포도는 언제 자라나요? 봄에 자라죠. 봄에 맹물 시비를 하면 잎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칠판이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가면빨이 잘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농장 대표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칠판이 너무 좋아서 가면빨이 잘 발생해요. 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잎의 크기와 두께. 요게 답니다. 봄에 잎의 크기와 두께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되냐. 우리 대표님이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맹물시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맹물시비 하고 나면 요 양이 떨어져 버려요. 잎에서 가진 양이 빨리 자라면 몸속에 영양이 분해되어 자꾸 적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라버려요. 크기를 키워버려요. 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줄이기는 하늘 별 따위만큼 어려워요. 굶겨가지고 생산을 안 하자면 살이 빨리 줄어들어요. 생산을 늘리고 크기를 줄이는 게 누가 하느냐? 비료로가 하고 나무 태기는 누가 하느냐? 나무 부분은 설탕입니다. 장이 없고 제일 좋은 게 설탕이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표님 설탕 몇 킬로 썼습니까? 네포야? 네포 같으면 몇 포 안 썼네? 양이 적으니까. 설탕 네폰 같으면, 60kg 정도 썼단 말이죠. 다섯포야. 다섯포 뭐, 50kg, 예, 85kg야. 예, 75kg. 예, 75kg면 많이 쓴 거 아닙니다. 비용에 비해가지고 효과는 괜찮죠. 예. 설탕은 좋습니다. 우리 하여튼 요 설탕 부분은 엄한 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여튼 뭐 벌레 있다 하는 사람도 돼가지고 또 뭐 설탕은 잎이 안 먹는다 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저는 저기를 가면 되죠. 뭐 설탕은 써서라도 농사를 잘 지으면 되고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탕으로 쓰든 뭐 된장 간장으로 쓰든 항상 잘 지어야 되죠. 우리 식품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잎의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는데 크기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맹물이 해요. 두께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비료하고 설탕이 한답니다. 이 두 개를 시간을 좁히는 것은 또 맹물이에요. 빠른 시간에 그 이상을 키워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그 이상 키우는 건 또 맹물이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잎이 자라고 그냥 날짜가.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잎을 키우겠다, 과일을 키우겠다. 이건
지나간 버스 손은 좀. 근데 그 기간 안에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봄에 작업을 여기 이 사이 여기에 봄에서 농작업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봄이 끝나요. 그럼 가을에 이때가 마시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뭐냐? 성수겠죠. 성장, 성수. 자, 성장, 성수에서는 봄에는 봄에는 생장을 해야 되고 그 봄순이 자라야 되는 시기와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포도알이 멀컹거린다는 것은 질소비가 낮아서 그럼 잎 두께가 얇다는 결론이겠죠. 잎 두께가 얇은 농장에서는 과실이 멀컹거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요소 간수한 분이 계셔요? 예, 몇 분 했습니까? 저는 어제 아랫게 했고 예. 1200평에 40kg 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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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평이요. 한 번에 5kg씩 100평 당기면 50kg하고 뭐 최소한 60kg 좀 더 주면 2주 후에 한 40kg 시간 까먹었잖아요. 버스는 주말에 가고 버스가 저만큼 갔는데 이걸 어떻게 따르냐고 했죠. 택시 타고 따라가도 돈이 들죠. 한 폭이라도 가니자 그러면 한 폭이라도 주고 물을 줘봐야 돼. 한 폭이라도. 우리는 포도 농사 올게 짓고 말까 아니잖아요. 올해 농사 짓고 알고 남한테 의지해가 저한테 의지한다고 제가 포도 농사 지어줄 수 없잖아요. 냉정하게 일하면 저는 포도 농사를 지어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설계를 뽑아주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설계를 뽑아주러 온 사람이에요. 여기 온 저는 농사를 지어준 사람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포도가 쌓이면서 당구리씨가 떨어지고 멀컹멀컹하고 유통이 안 되는 포도를 만들면 국가 산업이 무너져요. 내수시장을 돌아서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수시장으로 돌았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요소 주면 당물에서 올라가고 색깔이 청색을 바뀌거든요. 내수시장이 무너질 게 안타까워서 저는 판나수 시장에서 경험하고 목이 터지라고 해요. 작년에 사과밭에 비록 끓고 말았게도 안 해요. 농민들 사과 색깔이 빨간색이 챙기면 요소 부족이라 요소 주로 아무리 조력해도 안 줘요. 쌓이마스켓에 대해 비료가 없어서 질소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가 잘못되면 내수시장으로 돌아서면 내수시장에 우리 국민들은 뭐가 제가 있어요. 맛없는 포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이 폭락해요. 지금의 잎이 펴있고 약간 뒤집을 할 정도 있어야 돼. 성장과 성숙을 해야 돼. 지금에. 지금 더운 시기에 질소비가 없으면 잎에 함수량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줘봐라 물에 빠뜨려놔도 잎은 안 두꺼워져요. 맹물시비라 아무리 해도 잎은 함수량을 가졌다가 건조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질소를 가져야만 잎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요소조라 그러는 거예요. 요소가 보양이다. 방금 전에 그 영천에 온 우리 그 농장 대표님께서는 요소가 600평에 6포 들어갔어요. 그런데
겁을 내 사서 적게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절 때 20kg씩 줬는데 사실은 20kg가 적어요. 600kg. 10kg 주면 한 번에 60kg 줘야 돼요. 주는 방식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쿨러를 돌려주느냐, 전면적으로. 우리는 점적으로 주느냐, 요 방법의 차이. 며칠만에 한 일주일 만에 맹물실험을, 회복이 다 될 수 있어요. 여름에 포도밭에, 고추밭에도 10kg 줍니다. 고추에도 100평에 요소를 10kg. 질문 받을 때 받은. 그거 잡으며가지고 엉뚱한 데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 못하면 이거 전체가 손해가요. 본인한테 득이 되겠지만. 지금 성장기에, 성숙기에 알이 멀컹거리 받는다. 근데 우리 김천에 오신 분 또 험담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말통 많이 있죠? 예. 농업에서 보조 또 줬죠? 예. 그 말통에 요소 한 포대 못 넣죠? 아, 네. 요소 열 줬죠? 언니, 예. 근데 그 말통 하나로 가지고 600평에 다 불이 엮이다 죠? 그 말통의 실체는 뭘까? 차라리 요소만 100% 녹이가 좋았다라면 우리는 대박. 요소 한 가지만 녹이가 그 말통에 이어줬다라면 우리 대박이에요. 액상으로 이어줬다라면. 아니겠죠. 냄비에 넣고 그 말통을 끓여보면 과연 몇 킬로가 나올까요? 그러면 그 비료를 성분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미시트리죠. 600평에 요소 한 포 이으면 잎이 힘줄에 살이 쪄요. 그런데 우리가 말통 하나 뿌리였다, 20리터 말통 하나 뿌리였다, 이게 살이 찔까요? 더위를 더 탑니다. 그 속에 있는 과연 질소량이 몇 프로 차이나요? 여름에는 질소가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질소가. 질소, 가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포도밭에 가보면 전 다 청태가 끼인다는 거죠. 청태가 끼면 인삼은 3년 안 써도 괜찮아요. 청태는 인삼이에요. 퇴비를 주면 가리, 소금하고 인산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사이메스케 포도, 제주도 밀감 다 인산 가리 과다로서 농사가 안 되는 지경 왔어요. 제주도에도 지금 풀어주는 건 요소만 주가 풀어요. 밀감 아웃을. 농사 잘 진다는 분 힘이 좋아가지고 퇴비 많이 갖다 했고 복합비로 17-21 주니까 NK 주니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가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되거든요. 뭐냐? 인산과리 과다가 돼서 식물이 먹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과잉된 거예요. 뒤늦기 전에 우리도 토양 분석을 꼭 하셔야 되고 인산과리가 많으면 요소만 주면 제일 좋다. 요소비료는 중성이 돼가 측정이 안 됩니다. 암모네트가 질산태로 바뀔 때 46%의 요소는, 질소는, 암모네트 질소는 30% 가스가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보약은 여름에는 요소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소가 많이 주는데 더 요소를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잎이 단단해져서 펴지고 힘줄이 노라야 돼. 힘줄이 빨가면 가리 과다는 질소 부족. 하엽이 말라 올라가는 거 전 다 질소 부족입니다. 하엽이 쬐끔한 거 한 개만 떨어져도 질소 부족이에요. 요거 맡은 거.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요거 맡은 거 안 떨어뜨려요. 요구마탄 거, 이파리가 쬐끔하는 거, 우리가 매주 콩만한 잎이 떨어지면, 황금을 농부에서는 비료조가 붙여놔야 돼.
쬐끄만한 게 떨어진 원인이 뭘까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식물이 굶주리고 있다. 그 굶주림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 소금할 때 작은 잎이 떨어지고 사과 소금할 때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챙니 낙엽, 챙니 갈반 이름도 잘 지어요. 비록 부족해서 배고파서 떨어진 놈을 갖다가 배고파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사이마스 깨치기 비 떨어지고 말라가 비 떨어지는 걸 배고파서 먹었어요. 오죽했으면 지사를 비워 먹겠어요? 요소지만 안 말라요. 최소한 배가 고파서 포도 잎은 안 죽여야 된다. 사과 잎은 안 죽여야 된다. 하엽이 말라고 올라가는 것은 비료 부족. 그것도 뭔 부족이냐? 질소 부족이 대다수더라. 하엽이 마르는 것은. 쉐이피 타는 것은 뭐냐? 쉐이피 타는 것은 쉐이피 쪼그러지고 타는 거는 비료 과다입니다. 그래서 봄에 바이러스 바이로드는 병이 아니에요. 생장점 비료 과다 열상입니다. 아시겠죠? 사이마스겟지 봄에 우리가 비료를 과다시켜서 생장점 위에 이파리 다 꼬그러지고 비틀어진 거 있죠? 그거는 비료 과다에서 맹물시비하면 다 풀려요. 비료 과다 생장점 열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유튜브상에 제가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응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뭔 목적이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비료 요소 줘가지고 잎을 단단하게 펴놔라. 힘줄이 빨갛거나 힘줄이 빨갛거나 위에 상부잎이 눌먹하게 타는 것, 누리끼리 타는 것은 다 질소 부족 가리 과다다. 포도 알이 누른 것은 다 질소 부족이다. 포도 알이 탱탱해야 된다. 비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름에는 질소는 시원하게 하고 가리는 더워진다. 이제 예대죠. 요소 비료는 시원하게 하는 비료고 가리 비료는 덥게 하는 비료다. 여름에 포도가 더우면 좋아요? 시원하면 좋아요? 누가 시원하게 합니까? 요소 비료. 우리 요소 비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잎의 크기와 두께를 만들 때 봄에 뭘 사용하느냐?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씁니다. 그 전에 목매시비도 있고 봄에는 목매시비가 제일 먼저입니다. 목매시비는 새순이 나기 새순 20일 전 이때는 왜 하느냐? 그러면 하우스에서 불을 뗀다 그럴 때는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리가 몸을 부풀리고 불 때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동시에 몸을 부풀려야 된다. 그런데 하우스 가운부터 하게 되면 그러면 순이 띠빡띠빡 나와요. 지만대로 물도 질질 새고. 그래서 봄에 물이 새는 거는 가을에 단풍을 들을 때 전정을 빨리 해라. 하우스냐 그냥 노지냐 따라서 다르다. 이해되죠? 그래서 목매시비는 새순 20일 전에 그린 1리터에 설탕 5kg 요건 2 내지 3회. 근데 이때 맹물시비에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봄에 순이 빨리 나와버리면 봄 냉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맹물시비는 하지 말고 해라. 목매시비 매자.
맹물 시비를 해버리면 순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순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가 냉해받은 농장도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나와도 봄 냉해가 우리 집만 오기도 합니다. 요 정도 산정도 것처럼 잘 안 와요. 벌판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목하기 때문에 쓰리가 적게 온답니다. 봄 냉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중간에 막아서 비가림재배, 노지 비가림재배에서는 중간에 막아서 가온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매시비. 봄에 연매시비는 이 시기에는 그린 두 번, 칼라, 교대로 쓴다. 요건 얼마였나? 용량은, 용량은 1.5L. 그 다음에 설탕을 쓴다. 설탕은, 3kg까지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리를 쓴다는 거죠. 가리는 1kg까지 씁니다. 생식을 구해시고. 봄에부터 가리는 써도 좋습니다. 거기서 물 500 들어갔다 얇은 거죠? 그렇죠. 물 500. 횟수는 맹물시, 요거는 기본이 7일이 걸리는데, 맹물 3일을 뿌리면 바로 1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맹물을 3번 뿌리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요 방법입니다. 그러면 7일 걸려서 잎이 행동이 천천히 움직이는, 3일 만에 움직이면 잎이 쪼물어져요. 7일 만에 움직이면 펴가지고 지 스스로 밑에 있는 있든 없든지 할 걸 동시에 경합을 시켜가지고 좀 깨도 할 수 있다. 치마 폭격을 접었다. 덩굴 간격이 우리가 10cm 이하를 좁혀도 문제없는 게 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 이식값은 여기 있죠. 봄에. 봄에 이식값은 설명에, 부연 설명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이시가 과연 뭘까요? 가리만 가질 걸까요? 질소만 가질까요? 또 의문이 나죠. 근데 그 두 개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잘 먹는 계절이다.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리가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리란 놈은 공기에서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실 색깔을, 우리는 사과 색깔을 빨간색을 내는 거는 요소, 질소. 누리 징탱하게 내는 게 가리예요. 우리는 빨간색을 내겠다고 사과에다가 착색제라고 가리를 때려버리면 사과는 누리 징탱하게 나와요. 빨간색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우스 딸기 봄에 딸기에다가 단단해내고 가리를 뿌려버리면 더 멀큰멀큰해져 버려요. 과숙이 나와요. 가리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리비의 단점. 가리비료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리비료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온에서 저온은 질소. 고온에서 고온은 가리. 저온에서 고온은 가리. 두 가지 다릅니다. 비료의 역할. 그래서 여름에는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횟수에 따라서 과실의 크기의 행동을 결정해준다. 과실의 크기. 올해 복숭아 잘 됐다고, 농사 잘 됐다고 집에 전화 많이 와요. 뭐겠습니까? 요 방법입니다. 이걸 잘했다. 그리고 5월달에, 6월달에 복숭아에 비료하라고, 요소비료 뿌리라고 계속 방송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복숭아 이파리가 쇠순이 있는데 이파리가 뒤에서 말라온다는 거예요. 복숭아 당도 올리는 건 요소. 복숭아 빨간색 만드는 건 요소. 기관이 뚫려지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 가짜를 배워가지고 국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자재에서 파는 거, 우리한테 파는 것들은
저도 말통을 물론 팔아먹고 있지만 농자재에 파는 것들이 다 우리하고 왼수질 놈들이 나쁘게 된 걸 많이 팔아버리니까 지금 샤인마스크 제일 거의 대다수 많이 필요한 게 질소비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가리가 많이 든 인상가리를 감매품 더위를 더 많이 타요. 더 누리 튕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는 우리 농업 농가들이 사이마스기를 잘 만들어 수출해 달라는 거죠. 그 돈을 벌어 해 먹고 살죠. 농사지가 옆집 앞집 다 갈라먹고 비료는 수입해서 쓰고 우리 못 살아져요. 그죠? 수입 비료해야 되고 왔다 갔다 농사지 때 기름 불 때야 되고 그러면 포도를 팔아서 돈을 벌어와야죠. 우리도 그래야 산업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는 자동차 팔아먹는 시대 지나갔어요. 그것도 못 팔아먹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라도 일어서서 이제 돈을 벌어 와야죠. 이때까지 차 팔아 먹고 사다가 차 안 팔리면 이제 포도 팔아 그래 먹고 사네. 그 우리는 우리 육지가 땅 밑에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네덜란드처럼. 그 네덜란드 기술이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저거들은 대기습이 높고 우리는 대기습이 낮아요. 봄 가을에. 그래서 포도가 봄에 클 때 새순이 날 때 대기습이 낮아서 잎의 크기가 마음대로 안 큰다. 그래서 맹물시비에 큰 메리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 쿨러스를 채워서 맹물 뿌리라.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요 부분 봄에 자주 해요. 그리고 가을에 비료 탭에 줄라고 비닐 걷지 마라. 가만 둬라 그냥. 겨울에 물만 자주 줘라. 그러면 봄순 잘 나온다. 그리고 가을에 일찍 전쟁해라. 단풍이 70~80% 될 때 막전쟁 다 해버려. 그냥 봄전쟁을 다 해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야만이 그 자른 자리에 진이 나오고 맥혀요. 진이 나와서 어떤 강의에 보면 제가 포도등크를 50cm 잘라가지고 침발라고 불고 있어요. 거기 바람이 술술 새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를 안 넣으면 빨리 자라는 놈이에요. 빨리. 봄에 봄순 자라는데 나무보다 더 빨리 타야 되거든, 지는. 그래야 햇빛 보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봄에 자라자. 자라자는 건 결국에는 내가, 어떤 패턴을 설정할 때 이걸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뭐, 저거도 못해도 소리 아닙니다. 자재가 더 좋은 자재가 앞으로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자재를 쓰면 되고. 저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고. 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장과 성숙이 들어간 성장과 성숙. 그런데 왜 가리가 먼저 들어앉아 있을까요? 그 정도는 뿌리에도 있습니다. 생장쯤에 왜 집어넣냐면 꽃눈을 빨리 집어넣어. 꽃눈을 갖다가 실줄을 노랗게 만들어 가지고 몸통에다 꽃눈 파가 열라 그래. 이제 이해되나요? 단감 나무가 요만큼 가지가 피는데 요놈이 꽃눈을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내려와요. 아, 이 성질을 하지 않아요. 요놈이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내려다가 요놈이 영양이 부족하면 여기 쑥꽃이 되는 놈이 있어요. 테트라는 배단감. 요 놈이 요렇게 요렇게 만들다가 요거는 늦가을에 만들기 힘드니까 요 놈을 암꽃을 못 만들어 쑥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이만큼 끝을 톡 잘라놓으면 쑥꽃만 오르게 해버려. 아이 쓰러질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봐라. 사람 말을 안 듣고 나무를 안 내면 내가 돈을 주고 농사를 있는데 이놈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저거 쓴 길 얼마나 나겠어요. 아, 요 놈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꽃이 갖고 꽃눈을 밑에부터 만들어 올라갈까? 책에 보면 꽃눈이 만들어 내려오는데 내가 역으로 거꾸로 기어올라가야 돼. 이게 한꺼번에 온 거지. 꽃눈을 사과등, 우리 포도 덩굴에, 사이마세 덩굴에 제일 안쪽에 어떻게 박아야 할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요 놈이 하고 있어. 가리가. 이 가리가 봄에
온 눈을 몸통에다 받아야겠다. 욕을 딱 집어야만이 언제 7월 15일 기준에 그 전에 착 지어야 돼.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꽃눈이 들어가겠어요? 비료가 없으니까 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꽃눈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겠네. 가지치기 하면 꽃눈이 안 나오고, 그, 가지눈만 나오고 쭉 자라버린 게 있잖아요. 열매를 안 물고 나온 거. 그 열매도 부실하게 물고 나온 거 있죠. 그것들이 가리에, 봄에 가리 부족에 의한, 생식 기능이 떨어졌어. 생식 기능이라는 건 가리거든요. 그래서 가리가 필요한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단감을, 가지를, 꽃눈을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위에 길라고 이만큼 탁 잘라버리니까 쑥꽃만 고렇게 돼.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요놈을 추적해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고집니다. 이제 책도 바꿔야겠죠. 황금을 놓고 책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놈들이, 저가 아직까지도 저가 주인이냐 행세하는데 주인은 농민이 농업의 서직은 계속 바뀌어야 돼. 그래서 농업 농가에서 잘해난 거는 자기네들 배워가서 개발자 누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립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또 훔쳐가가지고 지 이름 달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농업 우리 하는 농가들이 노하우를 돌아가실 때까지 오픈 안 한 분이 계셔요. 자기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곡된 게. 그래서 보험농사가 강의의 약 60, 70% 차지합니다.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그냥 잘해서 지금 하던 대로 조절해가 여름에는 여름이라도 맹물실이 그래 차지하는 소리 안 합니다. 막 대기때문을 하고 밑에 비료 마취하고 뭐 일주일에 열흘 만에 열매 기대 한번 하고 그냥 설렁설렁까지 그겁니다. 그럼 가을에 맘넬라 사면 언제 다급해가 하나 가면 자주 해라. 이게 다예. 봄에 끝났는데 무슨 놈이 여름에 잘한다고 해서 포도송이가 길어져 알이 10개가 20개로 늘어? 아니거든요. 선택은 봄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봄 강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잎의 두께와 맹물 시비에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관을 결정하다. 언제 내려갈 때. 그래서 봄에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봄에 염면 시비를 자주 합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졌어요. 여기에도 대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열이 거리가 멀면 떨어졌으면 영양 이동 안 하게 대과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어제 미량간에 연면식을 자주 안 하니까 위에 놈보다 밑에 놈이 한 개씩 더 큰 놈이 있어요. 요거는 혼방으로 맞은 거예요. 정확하게. 맞으니까 정상적인 큰 게 이래요. 그래서 어제 강의할 때 연면식 왜 자주 안 했나 되게 나무랬어요. 연면식을 자주 했으면 사 큰 게 다 됐을 건데 왜 봄에 깨어를 짓느냐. 제대로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잘하고 여름에는 연면시간 여름에 7일이라도 10일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때 이제는 봄부터 중요하지만 이때는 잎의 모양 잎을 보고 질소비를 잘 찾아내가 영양 공급이 주가 여름에는 주가 봄을 봄에 저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주가 뭐가 되냐? 성숙 성장에서는 뿌리하고 잎을 보고 뿌리의 비료량하고 이걸 관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주가 이제는 큰 힘을 써야 될 게 우리가 성장과 됐을 때는 토양의 비료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잎의
두께와 색이 결정해. 이걸 보고 결정해. 얘가 큰 힘을 써야지. 어떻게 뭐 연매십이 쬐끔해가지고 전체를 바꾸겠다. 그건 택도 없습니다. 연매십이로서 바꿀 수 없습니다. 연매십이는 도와주는 도움이지 그게 전반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큰 힘은. 포도나무는 생명이 잎하고 뿌리지 어떻게 우리가 쬐끔한 이파리에다가 뭘 붙여서 한다. 얘는 연매십이는 보조가 됩니다. 보조 역할을 받겠어요. 연매십이가 보조가 되지 뒤에 주가 되면 안 돼요. 봄에는 주가 되고 여름에는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로 가면 가면 이게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잎에서 색을 맞춰내야 되겠네요. 색깔. 그래야 뿌리 활동이 정확하게 나오고 잎의 두께는 그냥 이동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기에 가면 비구는 원대로 가져와야 되고 위에 끝은 그냥 이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위에 끝 가져와야 된다. 이 양을 위에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잎에서 연매십일에서 밸런스를 딱 잡아야 돼요. 요걸. 그 말은 지금 현재는 이제 남은 기간이 짧아요. 짧아지게 우리가 4월 달부터 4, 5, 6, 7 이제 8월 달이거든요. 7개월 정도 생육을 보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남은 기간이. 그러면 지금 기간에 수확기이기 때문에 질소비를 맞추고 맛을 색과 맛을 맞추는 게 연매십이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조의 역할이 이때는 가을에 제작력. 이때는 맛과 색, 당도 저장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잎이, 심줄이 노라야 되는데, 빨간 거, 포도알이 멀컹거린 거, 여기에서 저장력이, 유통 저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유통 저장력이 떨어진 사이마스켓을 수확하는 데 많습니다. 유통 저장력. 유통 저장력이 떨어진 걸 우리가 유통해버리면, 외국에서 팔 기간이 줄어들어요. 알이 수확된 게 청색에서 단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멀컹거리는 걸 경이끼다 그러는데 멀컹거리는 건 결국엔 질소비 부족을 봐야 됩니다. 질소 부족. 질소 부족에서 멀컹거린 거다. 그 질소를 더 먹으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포도알이 멀컹거리는 것은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꼭 질소비를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잎이 펴 있어야 된다. 많으면 살짝 뒤집어지는 놈들, 다 까뒤집어지는데 하엽이 말라 죽지 않아야 된다. 가리를 더 먹어 빨리 이동시키면 가의 테두리가 약간 얇아져가 노래집니다. 그 노란 시기가 지나면 말라서 꺼매집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죠. 잎이 말라서 노랗게 약간 얇아지가 노란 정도까지 괜찮아요. 수확기에. 그런데 더 얇아지가 꺼매지면 알이 문제가 생겨요. 물을 뿌리면 이동량이 많아서요. 맹물을 뿌리는 목적은 맹물 심의 목적은 잎에 있는 양수 이동시키고 뿌리에 가져가고 이동시키고 포도가 빨리 커요. 그런데 봄에 끝나고 포도가 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포도 줄기의 관, 포도 그 송이의 관, 거기가
관이 많이 안 뚫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엿치기 친구들하고 엿감 누가 내느냐 똑 딱 풀어가지고 코 부는 거 있죠. 그 구멍 그게 포도알이 커가지고 수확기로 가까워지면 관이 커져요. 많이 먹겠죠. 그럼 잎이 두꺼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잎이 얇아지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멀끔거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비분을 채우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기에 대해서는 연면 시비를 몇 번 할 거냐. 이 시계는 요 부분이거든요. 7일 만에 맹물 시비를 안 하면 7일 만에 연맹 시비를 할 수 있고 맹물 시비를 3일간 하면 연맹 시비를 발할 수 있다. 요겁니다. 수확기를 당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포도를 수확기를 당기려면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수확기를 당기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포도 따고 나면 뭐겠습니까? 단풍 들이기. 단풍 들이기만 합니다. 강의가 부족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강의하니까 계속 와서 배우세요. 가을에 단풍 들이기는 칼라 1리대에 설탕 3kg에 가리 3 내지 5kg. 이거는 가리 양은 질소량에 비례합니다. 가을에 단풍 잘 안 되는 건 질소를 담을 거 없는 거예요. 단풍은 아무리 들어도 단풍 안 되는 건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단풍이 들어야만이 뿌리가 멈춰요. 뿌리가 잔뿌리가 세근이 일을 안 하고 녹아 없어져요. 세근이 있는 상태에서 잎이 얼어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뿌리가 비료를 해서 몸 속에 탄수화물이고 비료 성분으로 바뀌게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을 피덜해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단풍 들이기. 그리고 단풍 들이기. 그러면 가을 전정 전정에서 하우스 하는 거는 가온 가온에서는 20에서 30% 단풍 노지는 전정을 해라. 70%에서 80% 들었을 때 전정을 해라. 노지끈은. 막 전정해서 전정을 끝내버리고 진이 나와서 구멍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야 봄에 물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마 코팅, 맹, 물주기. 겨울 물주기.
물 500에 겨울 유마 코팅은 식용유 18리터에 퐁퐁 4리터. 18리터 아니고 18리터 500에 겨울 물 주기 여기 답니다. 이제 사진 찍을 사람 찍어도 됩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요거 사진 찍고 나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거는 여기 사진하고 보도가 돼야 사실 시간 좀 소요되니까. 대표님. 예. 제주 포도 잎을 좀 가져왔는데 좀 선생님 좀 잠깐만요. 아 이거 사진 못 찍을 테니 또 문제가 생기네. 예, 좀 이따가 찍어도 되겠네 사진은. 제가 마무리 짓고 찍어도 되겠네. 뭘 빼 이거야? 선생님. 이거 어쩌라고요? 어디에 물어요? 이파리 말라놓고. 아, 이거야. 요 줄기가 부러져가지고 확인이 쉽게 불가합니다. 요 줄기가. 뭐가? 아니, 흔들리가 부러져. 흔들리가.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시기가 되면 필요한다. 아니요. 요 부분에, 이거는 그 곰팡이 균으로 봐야 돼. 잿빛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곰팡이균을 봐야 돼요. 여기 균이 지금 살아있어요. 오약해 밀가루 분처럼 잿빛 곰팡이는 균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어요. 생명체를 우리가 그 겨울에 깻잎 재배에 바닥에다가 그 저 우리 그걸 유박을 주면 유박에 잿빛 곰팡이 살아요. 살아있는 생태에 먹어요. 딸기에 잿빛 곰팡이 드는 걸 저희 사무실에 두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들깨 깻잎 몸통에 달라붙어서 깻잎 몸통을 먹어요. 잿빛 곰팡이는 잿빛 곰팡이는 이 촉수가 길어요. 이동도 해요. 곰팡이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딸기에 영향이 많으니까 고는 먹고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들깨, 들깨잎 몸통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잿빛 곰팡이 약을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거는 사진을 찍어 계속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잿빛 곰팡이 그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의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잘 응용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의 사과인데 예산 강의 몇, 좀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 책이 맑게 나와야 돼요. 빨갛게. 근데 누리끼라에 나온 가리, 가리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요 뒷면에도 이제 두니까 책이 나와요. 근데 이거 무거워야 돼요. 과실이. 무거워요. 무거운 거는 자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이 나와요. 그런데, 질소비가 없는 것들은 무게가 없어가지고 책이 두면 책이 누리끼리하게 되어버려요. 누리띵띵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칼슘 부족이라고 알고 있는 칼슘 부족은 요게 영천에서 농가에서 보이나요? 포도에다 NK를 줘가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거 고추에다가 NK를 주고 포도 고추 두덕, 옆에다가, 뭐, 롤러 같은 거, 뚜루루 밀어가 구멍을 뽀로록 뚫어버렸어요. 가스 빠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비분이 위로 올라가지고 표면에 가리 가다로서 더워서 일어난 일. 그 추비가 NK를 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 요 끝이 이렇게 말라버려. 감자가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요게 우리가 고추가 가늘죠.
이렇게 돼. 잘 보시면 이 세 개의 꽃의 특징이 나와요. 요거는 끝이 굵죠? 끝이 굵은 고추는 초물 고추는 비분량이 많으니까 칼슘 결핍이 안 나와요. 비료 부족 현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속효성 비료를 다 먹고 그 다음에 고추가 가늘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가늘어지면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요. 시들은 결과물이나 고온 장애가 일어난 요 고추나 좀 차이나. 이거는 고온 열상이고 칼슘 결핍은 달아요. 우리 사이마스케치나 포도밭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 노지에서 일어난 거고 요것들은 가늘어지면 이 중간에 말라갈 칼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와요. 그건 칼슘 결핍이 아니고 속효성 비료를 줘서 그 우리 고추 두덕에 비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효성이 묻고 처음에 클 때는 고추가 가늘고 작아서 비료가 많이 필요 안 했는데 그 비료를 먹고 자랄 동안에 비료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그럼 고추는 크게 만들어 놓고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래서 고추 잎이 시들면 얘 몸통이 시드는 게 칼슘 결핍이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저 고추 요놈을 잘라서 갈아가 영양 분석한 결과고 밑비료를 우리는 밑비료를 줄 때 완효성 비료를 100평에 두 포치면 칼슘 결핍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것이 우리가 여름 배추 심는데도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추가 질소비가 없으면 더위를 많이 타요. 양파 마늘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마늘에 비료를 갖다가 잘못 주면 질소 부족으로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 칠판에 사진 다 찍었습니까? 이제 찍었죠. 사진 찍고 안 되면 안 그러면 요거 때문에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못 하는 단점이 있어요. 급한 사람 몇 명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 사진 찍고 난 뒤에 요거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육포 시비할 때 육개평에 감추하고 스프링클로 하고 바닥으로? 예, 바닥 할 때는 몇 킬로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지금 몇 킬로 살 수 있느냐? 5킬로에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00평당 감추할 때? 예. 스프링클로 할 때? 뭐 그러면 바닥에 스프링클 똑같잖아요. 관수를 주나 뭐 바닥에 쿨러를 주나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600평에 5킬로요? 100평당 100킬로 100킬로만 예. 골드칼라를 타갖고 며칠 불도 간 게 없습니까? 예. 골드칼라를 타갖고 밤에 불에다가 좀 불도 간 게 없습니다. 아, 남은 거? 예, 예. 남은 거 잘못하면 다른 발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전체가 예. 다음에 적게 타고 그거는 뭐 관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뒀다가 부패됐으면 관수를 쓰고 부패 안 됐으면 쓰세요. 부패되면 쓰지 말라고요. 우리 그 곰탕 안 먹고 두면 부패되죠. 영양이 많으면 부패될 수 있다는 거죠. 탄한 것이 부패가 되면 사용하지 말라고요. 냄새가 나면. 예. 예. 그 임시 처방으로 저기 그 땅통에다가 옮기 놓고 예. 5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예. 두번 했는데 예. 나머지는 통에 넣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대로 냄새가 나요. 객한 냄새가 나요. 우리 그 저 곰탕 끓이가 두면 신내 나죠. 곰탕. 예. 객한 냄새가 난다. 예. 그 원에 뿌려놨으면 아마 상하지 않을 겁니다. 농도가 세기 때문에. 예. 물이 좀 섞였어요. 예. 그래도 괜찮아.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객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관주라고 말하라. 왜 그러냐면 객한 냄새가 나면 잎으로 들어가서 과실의 냄새가 배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대표님 봄에 잎기타의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잎기타는 현상은 비료를 빨리 물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효성 비료를 쓰는 건 좀 덜한가 이게? 맹물시비가 풀어야죠. 이 실값을 올리고 맹물시비 바이러스 가는 거는 비료 과다해서 잎이
짜버려진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맹물 시비하면 되잖아요. 오갈병도 맹물 시비. 오갈병이 어디 있어요? 바이러스 일본 애들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병이 아닙니다. 예. 예. 그 가짜예요. 최고. 노래 좀 안 돼요. 그거 가짜예요. 예, 그게 청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건 가짜 농사 짓는 걸 바로 위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 박사님. 예. 그린이나 칼라나 그 지성분이 뭐 걸려 저걸 뿌려보 해. 그 집에 만들었으면 제가 여기 못 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르쳐주면 집에서 만들었으면 제가 여기 못 오잖아요. 그거는 회사의 그 비밀이기 때문에, 네. 에, 그 법적인 거는 우리가 몰입된 분산만 발표하고 다른 건 발표 안 해요. 에, 그 전체 성분을 안 발표해요. 네. 네. 그 지금 또 다른 분이에요. 예. 네. 더 주세요. 붉은색이 요게 노래질 때까지 이런 것들 다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누르누르단 게 생긴 거 있잖아요. 가리 가다에서 더버서 이거 저 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리 가다. 가리 가다에서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고요. 더워서. 이제 이해되죠? 마그네슘 결핍증이 할 거야. 그 씹쓸 놈들. 지금에서 가리를 주라고 그래요. 예? 가리를 주라고. 어느 미야? 가리 부서. 가리 부서. 일단 가리. 마그네슘 부서. 마그네슘 부서. 그래서 색깔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 빨간색 나는 거는 요소. 사이마스켓 맛있고 청색으로 대글대글하는 거는 요소. 가리 주면 멀컹멀컹해진다. 이제 이해되죠? 요거 푸는 방법은, 요거 푸는 방법은 요소. 자, 요거 보세요. 힘줄이 빨갛죠? 그죠? 질소 부족에서 이 힘줄이 빨간 거예요, 요게. 그리고 눌멍눌멍 이래된 거는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가리가 많아도 괜찮아요. 여름에 더우면 가리가 많으면 세포가 파괴되버려요. 그죠?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가요?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요? 아, 그거는 잎이, 예. 이제 두꺼워지면, 예. 여기 만져보면 화장지처럼 볼록볼록한 게 나와요. 엠보싱. 예. 그리고 힘줄 빨갛은 게 노랗게 풀려요. 근데 지금 안 풀고 있어요. 예. 네. 좀 더 먹어야 돼요. 일주일간격으로 해야 돼요. 한 5일에서 일주일 간격 하면 되는데, 100평에 5kg까지는 이상이 없더라. 저희들은 1200평에 세포를 넣었거든요. 1200평에 세포에, 예. 1200평에 세포 60kg 썼네요. 요소. 예,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을 넣었거든요. 예, 크게 60kg면 100평에 5kg 지금 몇 번 줬다고요? 1200평에 세포 두 번 연달아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넣었거든요. 그럼 60kg 120kg 주세요. 예, 세포 넣었으니까. 세포 120kg 들어갔다 해요. 그것도 아직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한 포씩 물, 100평에 한 포씩 모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거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0평에 한 포씩 먹어도 다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 이제 반 들어간 거죠. 그죠? 이제 여섯 포 들어가서 1200평에 12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반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100평에 한 포 하는 거는 7개월에 생장 2개에서 아니요. 그 지금 다른 사람 선예로 풀린 걸 보는 거죠. 다른 농가에 지금 풀린 거. 그래서 지금 다른 영양소도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풀리는 과정에서 요 힘줄이 빨간 게 노래지고 포달이 단단해진다. 대글대글해 물어진다. 그리고 노랗던 게 청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풀린 거예요. 그러면 잎이 살이 찌갖고 볼록볼록해지고 이게 펴진다.
잎은 앞면이 살이 찌고 뒷면이 실질이에요. 얇아지면 오므려지고 살이 찌면 펴져요. 이제 이래죠. 물을 뿌리면 오므려져요. 살이 빠져서 영양 이동이에요. 과실로 간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풀리는데 총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주는 양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 너무 다량으로 못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박사가 농사꾼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한 번에 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저쪽에 대부도에 며칠 안 있으면 또 대부도에가 있을 건데, 대부도에서는 350평의 요소를 4포를 뿌려요. 한 번에 요소를 4포를 뿌리고 그걸 한 방에 풀려요. 그럼 잔류가 안 나온가요? 뭔 잔류가 나와요? 요소를 뿌리는데 잔류가 어디 나왔습니까? 아니, 그 말로는 나무가 너무나 못 자란다든지 이런 일은 안 되는가요? 아, 지금은 포도의 그 줄기, 이게 송이의 줄기가 굳기 때문에 다 먹어버려요. 그 지금 멀컹거리는 건 금방 해소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맞으면 열도 같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열도 있어. 멀컹멀컹하는 건 절대 안 생겨요. 단단해지고 더 많아야 터지는 거죠. 그죠? 멀컹거리는 놈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자체가 조금밖에 안 주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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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를 심었을 때 얇아야지 식감이 좋잖아요. 그런데 꺾이는 걸 뽑아가지고 식감도 좋으면 안 돼요. 꼬리도 얇아라니까요. 포도알이 멀컹거려요. 단단해. 조금 멀컹거리면서 꺾어요. 껍질만 단단하다. 껍질만 조금 멀컹거리다. 이파리가 지금 어떤 색이에요? 잎이 펴져 있어요? 오므려 있어요? 색깔이 뭐 파래요? 살이 빠지고 요소 주세요. 요소 주고 연맹시면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껍질이 얇아지겠습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 껍질이. 껍질이 원래 이따만 커야 될 게 요래 작아서 이게 두꺼운 거죠. 커버린 알이. 알이 커야 돼. 지금 비료 부족으로 안 크고 있으니까 껍질의 크기는 원래 다 키우고 이만하거든요. 그 요래 작아져 있으니까 두꺼운 거죠. 지금 그 칠소비가 들어가면 얇아질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키위 다래 다리 좀 봐. 요소를 이제 했는데 그 칠산대? 예, 칠산대 있는 칠산칼슘 비료. 예. 그걸로는 칼슘이 달라붙어있으면 또 딴짓 하잖아요. 딴짓해. 그러고 저기 요소는 요소로만 가야 돼. 왜 칼슘을 또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거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칠산대 칼슘이 있어가지고. 그럼 요소 떼고 가, 칼슘 떼고 가야죠. 요소가 제일 좋은데 무슨 놈의 질산 칼슘을 뿌리고 있어. 그래 이제 그 우리 비닐이가 녹여져 있어서. 예. 네. 요소 녹이가 간장. 요소 녹이면 가스 발생한다 했잖아요. 아, 그게 암모니아 가스. 예. 그 정도는 괜찮다. 예. 예. 꽃이 필 때 칼슘하고 설탕하고 같이 쳐도 됩니까? 그거 다 있는데 뭘 또? 이게 설탕 치면은 이게 껍질가 된다 그게 송이가 또. 얘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열 가지 이런 애, 설탕은. 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다. 간단하게. 설탕을 쓰면 자기 모습을. 포도는 크고 잎은 작게. 마늘은 크고 잎은 작게. 송이도 작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송이는 크고. 송이는 크고 잎은 작아지고. 우리가 올해 처음 해봤는데 송이가 더 좋더라고, 작년부터. 이거 무거운 거부터 해야 돼. 이게 이제 저 포도 질문 끝. 이게 그 저 멀리서 그 우리 저때 광양에서 오신 요거는 키위인데, 요놈이 너무 적거든요. 그럼 꽃핀 자리에 요놈이 잎이 짜부러졌어요. 이게 힘줄이 땡기 돼 갔죠. 그럼 요놈 요래 될 때는 보통 보면
우리 퇴비를 뿌리 가까이에 줘버리면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요걸 미생물 줘도 이렇게 되고. 미생물을 많이 줬어요. 미생물 주고 요 짜부러뜨리게 나무 죽인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포도에도 미생물 함부로 주지 마라 그랬죠. 생장 때문에 바로 간다. 그거 영상도 있거든요. 미생물 주지 마라. 영양소가 바로 생장 때문에 장애가 되더라. 그 제주도에서는 봄에 그 염소똥을 갖다 줘버렸어. 염소 요놈이 물로만 먹잖아요. 오줌이 짧거든. 염소똥이 짜봐가지고 그걸 주고 비벼버리고 바로 잎이 여기 짜버려. 요렇게 타버려. 이제 이 되죠. 요거는, 힘줄이 또 노랗잖아요. 그럼 이 농장에서는 소금이 너무 많다. 내년부터는 요소만 주고 농사 지으면 되겠지. 열매 십이 타자 하면 이거 배 크기 나와요. 열매 조그만하다 이거 안 되지.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원인은 미생물에 의해서 잎이 짜버리죠. 농사를 망친 게 원인이 요게 주범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얘가 주범이에요. 이제는 크면 형으로밖에 못 키워요. 뭘 키워야 되냐? 뿌리에 질소분을 주어 풀린다. 이제 이해되죠? 질소분을 주고 연맹치료 요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됐죠? 예. 요 놈도 똑같은 놈이야. 가리 많이 주고 잘못된 인상가리 바다에 우리가 앞으로 사이마스크 일어날 일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인상가리 가다를 지금 일으키가 가져온 거죠. 우리한테 교육식이. 파충을 우리 아저씨는 파충 농사를 짓는다는데 맞으려고 계속 친다고. 농사 망해버려. 나 싸워요 맨날. 썰렘이 한 놈도 없어요. 제가 만든 욕적은 2번이나 본 적이에요. 이게 다 크면 얼마만한 거야? 이제 그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네. 이제 끝이 나요. 왕대추, 뭐 사과대추만 그 정도다 말이죠. 당도 한 24%에서 25%에서 나가면 나가. 아 이게 네. 잎이 짜버려지가지고 네. 요 잎이 나오잖아요. 네. 이 과실은 지금보다도 더 커야 될 적게만 짜부들이 난 거예요. 주름이 져가지고 못 키운 거예요. 뭘 가물어 갖고? 가물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 탱탱하게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짜봐서 못 컸다. 가리 가다 인산이나 가리 가다에서 짜봐서 못 컸다. 힘줄만 놀았고 질소비로는 없고 짜봐서 못 크겠다. 이제 내년에 요소 이런 거 좀 다 풀려요. 힘줄이 놀았죠. 보시죠. 얘는 일 잘하는 놈이에요. 주인이 잘못 먹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주름이죠? 땡땡이 커야죠. 예. 짜불뜨리 그래요. 고리 안 지고 치고는 우리 개발하신 농장에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땡땡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마스케 집에 노란 거 따오면, 야, 원래 사이만 노랗다. 택장인 소리 하지 마라. 사이마스케는 원식이 그거 아니에요. 수입에서 들어온 거 있죠? 수입에 우리 사이마스케 먹어봤잖아요? 그게 원식에 가까운 색인데, 거기서 대글대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잎을 잘못 피운 거예요. 잎이 지금 힘줄만 대글대글 하잖아요. 힘줄만 크고, 잎에 보면 노랗잖아요. 가리만 먹고 있대. 질소분이 부족해서 못 먹고 못 자란 거예요. 질소는 일부러 안 줬어요, 우리가? 보약을 안 먹었는데, 이 질소가 제일 보약이. 질소는 안 했어요. 예. 당도 때문에. 대표는 나가면. 아, 당도는? 사과 20뿌리씩 내는 건 요소가 내요. 가리고 지하물이 달려봐라. 그 오늘 못 올라가요. 물러져 버려요. 퍽 물러져 버려요. 당도가 있고 대글대글 야물어야 되는데, 그 가리를 주면 사과가 부스스럽게 당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저장성을 할 수 있습니까? 저장성이 제일 좋은 건 요소. 저장성이 제일 좋게 만드는 건 요소. 황금을 놓고 골드 칼라 쓰면 저장이 엄청 좋아요. 예, 요 프로그램. 엄청 저장이 좋아져. 근데 가리를 줘버리면 저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재배력이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잡아요. 하여튼 여기 그
달에 육종하셨다는데 앞으로 이 달에가 품종을 보기에는 어찌가요? 예? 품종을 보기에는 어찌가요? 품종에? 예. 품종은 보기가 된다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그 요걸 갖다가 짜불뜨리가 작게 만들어서 그렇지 요것들이 잘 열고 이 정도고 우리가 농약 적게 치는 이 달에는 우리 그 소득 작목으로서 아주 좋은 거예요. 키로당이 얼마예요? 열매 가격.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럼 우리 저 사이마스케치는 가격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최상층이 높은 거지. 이리도 적게 하고. 블랙 사파이 힘 뒤지게 되는 거 이게 낫잖아요. 헛골틀도 없고. 그렇죠.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면역력이 좋던데. 유럽 사람들이 네. 앞으로 요거 좋습니다. 박사님들이 오시갖고. 예. 하여튼 대표님 저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우스 5년차인데 이게 예. 기체는만 그런지 대체적으로 보도 자체가 자날이 저를 많이 바뀌었었어요. 예. 자날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날이 바뀐 거 봄에 저걸 안 해서 이시 그, 저, 잎이 꼬그리져서 생겼다고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 방송 좀 보세요. 맹물 시비하면 알이, 그, 자날이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그쵸. 맹물, 그, 이게 덩굴에서 이파리가 짜버리지면 일어나는데, 그거는 말통으로 뿌리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통 뭉쳐 짓지 말라고. 아까 저 한 마디만 더, 아까 예. 그린, 저기, 법리 크기 두께가 그린, 그린을 두고 치고, 칼날 한번 쳐야지, 따로 쳐야 됩니까? 한번 쳐야 됩니까? 따로. 그 맹물 시비를 하면 그게 풀려요. 아마 설탕 따로, 카리 따로. 그림. 아니, 그거 다 섞어. 설탕 같이 섞어야지. 그린하고 칼라는 섞지 말고. 그러면 순서로 그린 두 번하고 칼라 한 번 합니까? 뭐 칼라 한 번에 그린 두 번 해서 뭐 그건 똑같이. 아니, 대표님, 칼라로 예민시가한테 칼라하고 예. 이때 요소 뿌리고 한 요소 2kg 뿌리, 3kg 뿌리마 마가리 한 2kg 뿌리고 위에 칼라하고 예민시비 관계는 없는데 토양에 지금 가리가 많아가지고 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리를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요 심줄이 뽀얀 것들은 가리를 쓸 수 있는데 연맹시비로서 가리를 1kg 이어주면 보충이 다 된다고요. 염화가리는 토양으로 지금 가리를 쓰면 지금 이제 가리 과다예요. 이게 토양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리가 지금 과다라고 이게. 예. 그 판단은 다 떨어진 경우에는 납품을 80% 내가 전제하라 했는데 그 잎이 다 떨어진 그 저장이 되겠습니까? 잎이 언제 떨어졌어요? 이미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 이 저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알갈기 익었죠? 네, 이파리가 다 익었죠. 네, 가지가 익었으면 괜찮아요. 가지가 누렇게 된 거는 땅에 묻어야 돼요. 가지가 안 익은 거 있잖아요, 색깔이. 네. 빨갛게 익은 거는 저장년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가 그 익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겨울에 두면 얼어 죽어버려요.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리가, 그 이파리 어떻게 봐, 가리가 맞을게요? 유튜브 집에 가서 보이소? 예? 유튜브 집에 가서 보이소? 여기 빨가면 가리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힘줄이 빨가면 가리가 많다. 아, 지금 여러분들 나는 우리 그저 있는 계신 분들이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 칠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밭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약